되게 오랜만이지 말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저 피해 다니느라 수고가 많으실 텐데 얼굴은 좋아 보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우린 언제쯤 계급장 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? 아, 계급장마저 없으면 아예 쌩까시려나? 예, 그렇습니다. 죽여버린다, 진짜.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건데. 내 전원 왜 안 받는데. 왜 생사 확인도 못하게 하는데. 대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건데. 대답해. 이유 몰라 묻는 거 아니잖아. 그냥 목소리라도 듣게 해주라고. 생각하시는 이유 아닙니다. 윤중희님 위해서 떠났다고 넘겨짚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이 변했습니다. 변한 마음을 설명할 재주는 없습니다. 그뿐입니다. 안 믿어. 용무 끝나셨으면. 그러지 마. 가보겠습니다. 가기만 해. 거기서. 서대영 거기서. 서대영 상사. 귀가는 상급자한테 경례도 안 하고 가나. 그대로 서 있어. 밤새 서 있어. 죽을 때까지 서 있어. 난 평생 경례 안 받을 거니까. 내가 찾던 딱 그 사람이네. 근데 여기 있으면 난 어떡하지? 어디 가십니까? 또 도망가십니까? 또 도망가냐고 물었습니다. 상사 서대영 본국 복귀를. 명 받았습니다. 작전상 후퇴라고 말해. 기다리라고 말해. 무슨 수를 쓰고 다시 오겠다고 말해. 해볼 수도 없는 말들을 하는 걸 알아. 모기가 많습니다. 더워도 꼭 전투복 입으십시오. 파병제에서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도현아, 왜 만져? 만졌으면 책임져, 이 자식아! 이런 나보면 행복할 수도 없다며. 딴 여자 잘도 배려하면서. 왜 나한테 그것도 안 하는데? 이 사랑 때문에 당신은 어땠는데? 내가 무사하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? 하지만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.
너한테서 도망쳤던 모든 시간들을 후회했겠지. 그때 그러고서 있는 거야? 미쳤어? 얼른 나가. 나 격리 중인 거 안 보... 나구나. 이건 좀 무섭다. 선배, 이 사람 좀 데리고 나가줘요. 안 나와. 여기 있을 거야. 여기 너랑 있을 거야. 여기는 윤명주. 서대영 상사 들리면 대답합니다. 수신양호. 어? 서대영이다. 몸은 좀 어떠십니까? 보고 싶습니다. 식사는 했습니까? 보고 싶습니다. 몸은 좀 어떠십니까? 바보. 대답 알려줬구만. 보고 싶습니다. 식사는 했습니까? 보고 싶습니다. 압니다. 옵니까? 혹시 기억납니까? 우리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입었던 그 흰 원피스. 그때 그랬지 말입니다. 컨셉이 처녀 귀신이냐고. 갑자기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그게 복선이었나 싶고, 지금 죽으면 진짜 처녀 귀신인데 너무 억울하고. 천서입니다. 윤명주는 제 인생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천사였습니다. 알아두십시오. 아프니까 엄청 다 적어내. 근데 처녀 귀신이나 천사나 둘 다 고인이네.
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어떻게 이렇게 알게 해? 어떻게? 네가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? 아는 척하지 마. 알면 나한테 이렇게 못해. 너랑 안 헤어지려고 내린 결정이야. 나한테 이 결정이 쉬웠을 것 같아? 안 쉬워. 알아. 그럼 나는? 나는 쉬웠을 것 같아? 내 목숨 이용해서 아빠 협박해 얻어낸 약속이야. 그 염치 불구가 나는 쉬웠을 것 같냐고.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해? 당신은 계속 도망만 치니까. 내가 아빠랑 싸울 때 당신 어디 있었는데? 당신 내가 우스워?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, 어떻게 나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. 의논을 했어. 수도 없이 했어. 내 모든 도망은 다 백마디의 말이었고, 네 전화 못 받는 그 엿같은 시간들은 천마디의 의논이었다고 나는. 근데 사령관님께 그런 부탁을 해? 우습긴 서로 매 한 가지였나 보네. 그게 어떻게 같아. 나 적어도 아빠를 이해시키려고. 그래서 우스워진 거야 내가. 난 이해가 아니라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. 내 딸이 원해서가 아니라 나라서. 나이기 때문에 사령관님이 날 선택했으면 했어. 근데 사령관님의 허락이 단지 죽어가는 딸의 소원이라면 나 너랑 시작 안 해. 그래. 그럼 하지 마. 그만하자 우리. 나 때문에 불행해질 거면 그냥 혼자 행복해져. 진심이야. 말씀하십시오. 이거 다 먹으면 갈 겁니다. 거의 다 먹어갑니다. 할 말 없습니다. 할 말도 없는데 밥은 왜 먹자고 했습니까? 너 너무 말라서.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뭡니까? 우리 헤어진 겁니까? 싸운 겁니까? 우리 뭐냐고. 헤어질 예정입니까? 헤어지는 중입니까? 헤어졌습니까? 내가 윤명주한테 가고 있는 중이지. 생각 안 바뀌었단 소리네. 포기할 수 있게 해주라. 군복 벗고 외삼촌 회사 가서 아빠 사위로 살겠다고. 그걸 견디겠다고. 네가 옆에 있을 거잖아. 어, 아주 행복해 죽네. 내가 나올게. 내가 아빠 안 볼게. 아빠는 아빠 인생 있는 거고 난 내 인생 있는 거지. 나 아빠 안 보고 살 수 있다니까? 말 그렇게밖에 못해? 때마다 소령, 중령, 대령 진급해. 어쩌면 아니 너라면 틀림없이 별까지. 실력 있고 깡도 있는 군의관 딸. 나 같아도 나 반대해. 무슨 말인지 아는데 되게 밉다. 넌 뭐 이쁜 줄 알아? 다 먹었지? 진짜 밥 먹이러 온 거야. 간다. 다음엔 밥값 말고 대답 들고 와. 헤어질지 말지.
다시는 안 죽을게. 진짜 다시는 죽어도 안 죽을게. 안 믿어. 그치만 꼭 그래줘. 100년 만에 첫눈이 왔고 당신도 살아 돌아왔고 내 평생 행운을 다 써버려서 이제 남은 게 당신밖에 없어. 많이 늦었다. 안 헤어질 거다. 죽어도 너랑 안 헤어질 거다. 평생을 바쳐도